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2,500명 넘는 사람들이 몰려 난동을 벌이다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한 10대 청소년이 생일 파티 한다는 글을 SNS에 올리며 시작된 일인데 김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 밤 LA 남부 허팅턴 비치입니다. 2,5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차 위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며 달리는 차를 막기도 합니다. 나흘 전한 10대 청소년이 이곳에서 생일 파티를 연다는 글을 SNS에 올렸는데 이 글이 2억 3천만 번 이상 조회되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We're trying to have a little fun out here. I ain't even from out here though. But I came down here heard about the party. 오후 5시부터 해변에 모이기 시작한 사람들은 점차 시내로 몰려갔고 도시는 순식간에 통제 불능 상태로 변했습니다. 흥분한 사람들은 경찰관에게 병이나 돌멩이, 폭죽 등을 던졌고 결국 점퍼 여러 곳과 순찰차가 파손됐습니다. We just wanted to go have fun, have parties. And we kind of lacked that this year because of COVID. 사태가 악화하자 경찰은 최루탄까지 쏘며 통제에 나섰고 일부 지역엔 긴급 통행 금지령이 발령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난동 사태로 성인 121명과 청소년 28명을 기물 파손죄와 불법 폭주 발포 등의 혐의로 체포했는데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